언니 같이 기도 좀 할까? 리비아 우리 리비아 위해서 기도하자. 리비아에 3만 2만 명 2만 명 그 항구 도시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어. 댐이 무너져가지고 아빠가 그거 보는데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. 그게 진짜 생각보다 큰 죄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리비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야. 모로코 2천 명이었지. 그거 10배야. 생각을 해봐. 얼마나 힘들겠어.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. 알았어? 똑바로 시간을 똑바로 안 돼.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리비아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. 지금 홍수받았습니다. 그 홍수에 나인 사람들이 그 홍수에 휩쓸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. 저희 세상에 악한 데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쁜 마음과 사람의 죄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준 마음을 간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저희의 마음에 깨끗한 보혈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저희의 성전이 되어주세요.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. 저희의 사랑이 되어주세요. 주님, 저희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도 다 하나님 것이니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인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지금 전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